생활성서 듣는 소금 항아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0월 27일 연중 제29주간 토요일 루카복음 1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그때 어떤 사람들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레아 사람들을 죽여 그들이 바치려던 제물을 피로 물들게 한 일을 예수님께 알렸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그 갈릴레아 사람들이 그러한 변을 당하였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레아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처럼 멸망할 것이다. 또 실러암에 있던 탑이 무너지면서 깔려 죽은 그 18사람, 너희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큰 잘못을 하였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어 놓았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그 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았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포도 재배인에게 일렀다. 보게, 내가 3년째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네. 그러니 이것을 잘라버리게. 땅만 버릴 이유가 없지 않은가? 그러자 포도 재배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주인님, 이 나무를 올해만 그냥 두시지요. 그동안에 제가 그 둘레를 파서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열매를 맺겠지요. 그러지 않으면 잘라버리십시오. 사람은 고통을 겪으면 그 원인을 찾으려는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자식이 불행해지면 부모는 자신의 탓으로 원인을 돌리기도 하고 무속인들은 조상 탓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원인을 알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될 때 인간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며 가장 큰 괴로움에 사로잡힌다고 하지요. 2000년 전 예수님의 시절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지구촌 곳곳에 안타까운 죽음과 고통이 만연합니다. 내전과 전쟁, 사회적 구조적 폭력과 기아, 천재지변 등 그 원인을 꼭 집어 이야기할 수 없는 비극은 예나 지금이나 너무나도 많습니다. 한 번은 대형 보수교회의 목사가 지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한 안타까운 일을 두고 그들이 죄가 많아서 벌을 받은 것이라고 설교를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거센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복음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거기에서 더 나아갑니다. 그들이 겪는 고통을 나와 상관없는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말고 자신의 일처럼 여기며 그들을 위로하고 함께 연대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울대교구 남창현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님의 묵상글로 함께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